마지막 피날레 장소가 있대요. 어, 그래요? 어, 메뉴가 뭐예요? 메뉴가? 일단 큰 기대를 갖고 그냥 마지막 장소로 향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출발을 하시죠. 오케이. 가서. 좋아. 좋아. 자, 일단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가봅시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광주 맛집 있는. 야외 하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걸까? 정말 식당이. 어? 네? 여기 광주의 최고의 맛집이에요? 뭔데? 어? 여기 가서 좌회전해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아, 지금 내 촉이 와, 나 지금. 나 촉이 왔어. 진짜요? 제가 아는 곳은 여긴 것 같고. 어? 오! 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놀랬지. 아니, 우리 말레이시아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 아니, 지금, 아니, 오늘 아침에 난, 아니, 아니, 어제 나왔을 때는 집에 계셨거든? 잘 가, 이러면서. 아. 근데 여기 와 계시네요. 얼른 들어와서. 잘 가, 이리로. 아, 오늘도 여전히 고우십니다. 아. 네. 어, 아버지!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버지. 있네요, 네. 아, 이게 빈손으로 와가지고, 아, 저희가 이렇게 오는지 모르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아, 어떻게 집으로 이렇게. 우와. 야, 이게 웬 생일상이야, 이게. 이게 웬 생일상이야. 그동안 너무 애써서 네. 맛있는 거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트럭5 하고는 내가 한번 식사를 했는데 아. 예, 트럭5 때 그 영상 보고 되게 부러웠는데 어, 저도 진짜 부러웠었어요. 예. 예. 아니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여기 광주에 있는 최고의 맛집을 마지막으로 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맛집은 맛집 맞네요. 어머니, 맞는데.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이 최고의 어, 저기 아, 내가 잠깐 눈 감고 떴는데 여기 되게 익숙한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모습이지. 꼭 아, 단 한 끼만 먹을 수 있어.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이거 먹겠다. 소울푸드. 엄마 밥. 어렸을 때 항상 그걸 먹으면 밥을 미친 듯이 먹게 되는 추억인 것 같아요. 어떤 맛의 차이보다는. 최고의 맛집은 집밥이죠. 저 요즘에 하양살이 하고 있어서 집밥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 우선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야. 아 이거 고생 많이 했겠네요. 누가 봐도 차례 음식이야. 정갈해, 정갈해. 차례 지낼 때 있었던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대로 있네. 그리고 오늘 밥 양이 거의 나 야. 중고등학생 때 이거 머슴밥 아닙니까 어머니? 이 정도 먹어야지. 빙그레. 서진아, 서진아 오랜만에 그러니까. 먹는 어머니 밥상이니까 남기면 안 돼? 아 그러게요.